물회입니다. 물회한, 물회한. 물회한 들어봤자 구사시 아니야. 물회한, 물회한. 네. 그게 삼촌이에요. 넓어입니다. 응? 늘자가 늘자잖아, 늘자. 늘. 늘지, 늘. 단지 늘, 늘을 유동체로 넣어요. 견. 볼겠자, 볼겠자. 봄, 봄. 넓어. 삼촌이에요. 삼촌이 지금 중국으로 하면 중국에서는 장춘이라고. 이게 길잘자잖아, 길. 길다는 게 늘이지. 따지고 보면. 장구 안에. 사투리 그렇게 써요. 늘상 그렇게 하네. 장구 안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한다니까. 똑같아요. 그게 삼촌인데, 지금 장촌인데, 거기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신지란 사람이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 풍수가 나오고, 기본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낸 충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글귀를 이 김희재란 사람이 보냈을 때, 남경을, 서울을 남경으로 정할 때, 그걸 별명이 있는 거예요. 글귀를 따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개경하고 남경하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야.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도성국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도성대사지. 서기, 서기 827년생인데, 826년생이라고 해요. 70살, 3살 사는 사람인데, 그, 왕건이 태어날 교를 1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건이 23살 때까지 같이 있었어. 즉, 뭐냐면, 왕건은 도성국사의 제사입니다. 처음 알려니 풍수를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유식조 날리면서 뭘 뭐라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만 살림 비기라는 책이 도성국사가 왕건의 아버지 왕룡한테 줬어요. 그것이 왕실로 내려가요. 사만 살림 비기가 있어요. 그 왕건이 23살 때까지 도성국사하고 같이 산 사람이에요. 도성국사가 대구 다니면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게 흔적이 어딨냐면, 춘천의 중도 그 유적지 근처에 박사마을이 있는데, 박사마을 옆에 안쪽에 들어가면은 신순겸 묘가 있어요. 신순겸이가 누굽니까? 왕건이 대신에 충무사입니다. 원래는 도성국사가, 도성대사가 왕건의 묘를 거기다 증여 준 거야. 어? 나중에 네 묘 하라고 정해줬어. 근데 왕건이 자기 자신이 죽은 신순겸을 거기다 안하는 거예요. 그 묘, 분묘가 세 개가 있어. 왜 그럴까? 신순겸이 목을 못 찾아서 머리. 그래서 검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묻었다 했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세례를 해놨으니까. 주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헷갈려. 못 찾아요. 근데 그 앞에 명당처럼 성실 짠데 가진 데 한 천평 됐네. 짠데 맞지. 평산신시거든. 신순님이가 평산신, 평산이 춘천이에요. 평산신시할 때 평산이 신시가 평산신시라 그러는데, 이 신시에 대한 기록이 서기전 1600년경에 기록이 나왔고, 1806년경에 6년에 신돌계를 맥성에, 맥성 이거 내기하게 맥성 맥성에 한으로, 아까 한 한으로 승리시켰다 그때 있거든. 원래는 욕살이야. 맥성이 욕살인데, 욕살은 지방 장관이고, 이 한은 제후예요. 제후가 더 높습니다. 도지수학보다도 제후가 더 높아요. 자,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 맥을 맥성에 한으로 승리시켰다가 나왔는데, 그 신씨가 바로 신돌계라. 춘천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맥은 춘천 맥도 있고, 저기 베이징 북경 북쪽에 아까 구례 이야기했잖아. 그 구례가 구례 맥이야. 맥족이란 말이야. 이 맥이란 말은 뭐냐면은 육지. 육지에 사는 족속이 맥이고, 해안가 사는 족속이 예라. 예, 예. 동해 같은 예. 바닷가 물, 물가고, 이거는 육지고, 나의 땅. 맥족, 예족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려맥, 춘천맥, 맥이 많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해, 옥저도 이제 좀 비슷한데, 나중에 얘가 갈라져 내려온 게 동해가 되고, 저 강남까지 내려오고. 역사는, 그 역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변화는 서쪽을 지키는 거고, 동쪽은 그냥 뭐냐? 동쪽이 얘야, 얘. 동쪽을 지킨 사람이 얘. 북쪽은 당문한 거니,
직접 자리하면서 퇴사 부부가 다섯, 지난해야 돼. 퇴사 부부가 지난이고, 번안이고, 마한이고, 이렇게 임금을 이야기했다는 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역, 땅도 마찬가지야. 땅도 한이라고. 그래서 한국 갈 때는 땅이라. 징기스칸, 사반, 번안, 번안할 때는 땅도 되고 산도 되고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는 땅으로 굳어지고 사람은 서기전 425년부터는 이제 조선으로 불러. 번조선, 마조선, 진조선 이렇게 관경이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은. 그래서 조선왕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번조선왕 기준. 그런데 이만조선이 뭐라? 이만도 조선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조선으로 광명이 바뀌었어.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군조선 사만에서 연된 명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비왕이지만 지금은 큰 한자다. 이렇게 되죠. 원래 의미가 확정된 겁니다. 따지면은. 비왕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보조왕이라고 하면 어디에 대해서 보조왕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취지가 그렇다. 왜? 번안, 나중에 북부에는 북부여가 있었고 북부여 북에는 북부여가 있었고요 북부에는 해모수가 있었어요. 해모수 그 밑에 남사만이라 후사만 후사만은 또 북부에는 천왕이라고 그래 천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한이라고 그러고 비왕이라고 그랬어. 한 단계 낮은 거예요. 따지고 아시겠죠? 왜? 왜? 당군조선의 유습을 계승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천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진왕이라고 그래. 진왕 마한왕이 제일 힘이 세가지고 진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란과 진왕은 마한의 명을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진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천왕이에요. 그러면 당무조선에 직접 접수해가지고 북부에는 서기전 323년에 당무조선을 직접 접수했어요. 직접 이어가. 근데 이 남사만은 이동해와가지고 선나라. 그래서 왕은 왕인데 여기는 천왕교. 그래서 박해 거세가 북부에서 왔기 때문에 신라왕으로 모신 거예요. 박해거세가 북부에서 왔기 때문에 지난해 육부총장들이 받들어서 왕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 연유가 다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따져 보면 박해거세가 엄마가 누구냐? 왕씨 제실녀라 그랬어. 제실녀. 제실녀. 북부의 왕씨 황씨. 네. 딸의 아들단, 박일거세가. 박일거세 거스간, 그러죠. 공주였다, 아들이냐? 공주라 했다도, 손녀 공주, 따지면. 네. 그래서, 제실녀라 했지. 황녀, 이렇게 안 하고, 제실녀, 집안의 여자, 이렇게 되는데, 거스간, 박일거세 거스간, 그게 그 당시의 말이 아니고요. 천자란 말이에요. 천자. 거스간. 서쪽에 거하는 왕이다. 서쪽을 지키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다시 보면. 즉 서쪽을 보초를 서는 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박해거세도 자기 아버지 직책을 이어가지고 거스간을 합니다. 북부여의 천자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대대적으로 대대로 고구려를 받들었어요. 자기는 천자고 이거는 태왕이고 천왕이나 마찬가지다. 천왕이나 안 하고 태왕이라 했지만 아 관객관이 이제 호태왕이네요. 그렇죠. 호태왕 호태열제 그랬잖아. 태왕이야 태왕. 고구려는 박해거세는 그냥 간이고 한이고 나중에 이제 왕이라고 했지만 절대로 태왕이라고 해. 백제하고 신라는 왜? 고구려의 천자도 마찬가지. 대왕은 될 수 있어요. 대왕. 왕을 높이면 대왕은 될 수 있어. 근데 태왕은 안 돼. 태왕은 고구려.
비스가 아닌데. 자, 질문이 나서고 요 글자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요 글자를 지리산 1200꼬지 삼신봉에서 그 밑에서 발견한 돌에 새겨진 문자인데, 이 글자가 가림토인 것도 있고 상형 문자로 다 보여요. 원래 가림토가 상형 문자입니다니. 원래 가림토가 상형 문자에서 소리 글자로 변형된 거예요. 네. 그렇게 체계를 세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원래 이 글이란 뜻 자체가 글, 글이에요. 글, 이게 뭡니까? 긁었어. 뭘로? 칼로. 원래 칼로 긁는 게 글이야. 글, 그림, 그림, 그림 글자가 글이나 그림이나 똑같아요. 자, 글은 자 명사고, 그림은 동명사인데 지금 명사로 돼버렸잖아요. 글이다. 자, 글, 동사는 글이다잖아. 이렇게 글로 되고 명사형으로 하면 그림이 되고. 요거 요거 칼로 긁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큰 대자 붙여가지고 글이라고 하고 또 맺을 기 계약 왜 약속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 뜻이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계약이라고 쓰다. 그리고 또 글도 되고 글도 되고 개도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요 글자 설도 되고 설도 되고 설. 사람 이름 할 땐 쓸인데, 그래서 내가 추정하기로, 요거 아니냐, 이거. 요, 생략되면 쓸이 되고, 요게 생략되면 글이 되고, 요게 글이 변해갖고 개가 되고. 그래서 글안이, 글단이라고 하잖아요. 글단, 글안, 또는 계단, 요 계단이 변해갖고 키탄이래, 키탄. 그래서 중국말로는 그라는 기타이라 그래요. 기타이. 캐세이 피시픽 할 때 기타이. 캐세이 알죠? 캐세이 피시픽이 항공사 항공 기타이가 중국어를 뜻하는데 그게 그란이란 뜻이에요. 그란. 그란을 중국을 지배하는 적이 있잖아요. 북부를. 그래서 기타이가 그란이란 뜻이야. 기타이. 계단. 기타이. 이 변형이 돼가지고 기타이. 지금 캐세이 피시픽 캐세이. 이렇게 역사가 밝혀지면 중국 역사는 다 어디로 올라가요? 다 이해한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중국이 동북 경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 근데 자기들이 체계를 시켜놓으면 시켜놓을수록 우리 역사를 입증하는 거야. 왜? 저는 이미 마북을 다 박아놨어요. 중국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지로 나간 나라다. 일본도 가지고 나간 나라다. 이게 다 돼있거든.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라진 않은 걸로 입증된 거예요. 태국기도 마찬가지고 임제신농, 황제하는 다 대나라가 제후국들이야. 일본도 마찬가지요. 일본 신무천왕이라고 했잖아. 신무왕이 세계전 660년에 반역한 사람이요. 중국도 황제하는도 반역했다가 신하가 됐고 여인금도 반역했다가 당무조선에 굴복했고 순임금도 반역했다가 나중에 죽었어. 우한테 우한테 죽었는데 우도 처음에는 따랐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라 왕조가 된 거야. 반역의 역사입니다. 근데 비사는 나중에 이야기를 당조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하나라가 이제 묵시적으로 천자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당무조선에. 왜냐면 그 후대에 왕들이 당조선에 조공도 하고 막 제사도 도와주고 했거든. 그래서 하나라가 천자국으로 인정이 되고 묵시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증식천국이고 네, 당조선의 지원으로 세운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는 당조선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때 강태공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 강태공도 동의사람이에요. 산동성 출신이라 강태공이. 그래서 강신인데 원래는 여시. 여시. 강태공이 여자 성신인데, 태공만 여사인가 그래. 원래 이름은 여시. 그 다음에 엄마성이 강씨. 이렇게 되는데, 주나라는 천명을 받은 나라가 당구조선에 묵시적으로 천명을 받았지.
간섭을 안 했으니까, 그런 조선이. 근데 인정을 해줬어. 그게 뭐냐면은, 중여사쪽 기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숙신이 화살을 바친다. 이렇게 나와요. 화살. 화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은나라가 썼을 때는 이 번안이 고수국의 왕 무태씨를 보내가지고 저기를 축하해주라 기록이 돼 있어요. 해줬다고. 우리 한강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나라가 썼을 때는 숙신이 와서 화살을 바쳤다 돼 있어요. 화살. 화살. 화살 시자인데 요게 되네갖고 요게 된 거예요. 요게 시자입니다. 이 시자. 화살 시. 가리토를 따져보면은 가리토. 숙신은 뭐냐? 숙신. 이 숙신은 여기 태백산, 백두산 있어요. 여기 송화강 있고 여기 이제 아무도가 우수비가 송화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할빈이에요. 이 할빈이 숙신 땅이에요. 당구조선의 수도는 숙신 땅에 있었어요. 할빈, 그 당시에. 그리고 상춘. 그 다음에 장당명,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할빈, 상춘, 장당명, 이렇게 돼요. 장당명은 이름이에요. 법칙식이 일찍 나타나요. 당구조선 초기부터 나타나요. 장당경. 장당경은 엄청식이 일찍 나타나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비밀이 숨은 거야. 당을 숨긴 수도. 당을, 당은 누구냐면 요인금이에요. 요인금은 요인금을 안치한 장수예요. 안치. 안치가 뭐냐면 안치가 뭐예요? 하나는 요 속국장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인금을 요인금을 너 정기적으로 조공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인금이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 왕금을 전쟁을 패배시키갖고 당문왕금이 하얼빈으로 이주해가지고 도망해와가지고 나라 세웠어요. 조선을 10년 후에 다시 치러왔단 말이에요. 요인금을 그때 요인금이 눈치가 빠져갖고 항복을 해버렸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졌어. 근데 항복했으니까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치한 정기적으로 안치한 장소가 바로 장당이에요. 그래서 요인금이 여기에서 일정기간 무르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그 다음에 순임금도 이 산동반도 밑에 그 산동반도 여기 밑에 청도라고 있어요. 청도 칭따오 청도 여기 바로 번안의 남경이에요. 남경 순임금도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부르태자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 기록이 한나고이 나옵니다. 시수가 끝나면서 조선시대 훈연홍수 치수가 끝나면서 조공을 했는데 보고를 해야 돼요. 치수 경과 보고 내지는 조공을 해야 돼요. 이 남경이 바로 청도인데 5년마다 한 번씩 20년 동안이니까 4회를 부르태자가 이렇게 왔다 가면은 그때 들려서 보고하고 했던 거예요. 그게 간부라고 해요. 간부. 감독할 때 간. 우는 우나라 부자예요. 즉 순을 감시한 장소예요. 순을 감시한 장소. 여기는 요인금을 안치한 장소. 이렇게 역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글자 자체에서 풀어오는 것 같아. 이거는 확실하고 장당량은 이게 아직 비밀이 다 안 풀려요.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에 보면은 요인금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관해라. 조공해라. 대의를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숙신 땅에 있었기 때문에 숙신이 강문도선의 대칭이야. 대칭. 대칭. 대신서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대신서는. 숙신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나라 때 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가 됐어요. 은나라 마지막 만왕 누구죠? 주가 폭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나라가 쓰고 나서 숙신이 와서 화살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 화살이 바로 이겁니다. 화살은 이거예요. 이거. 요거예요. 이거. 즉 천자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당구조선에서 숙신을 사자로 보내가지고 제후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주나라 왕을 천자로, 소위 천자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주나라 무왕을. 이거를 중국 기록에서는 숙신이 와서 화살을 조공으로 바쳤다 이렇게 와전시키는 거예요. 응? 그게 완성된 게 엄청 시기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을 역사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우리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 중국 역사 책에 역사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와 천자가 뭐 지상 최고의 임금이네 하면서 그게 매몰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재, 천왕, 천군 이렇게 나오면 꼼짝 못해. 순임금의 역사, 요임금의 역사는 다 고쪽 지방의 역사만 기록해 놨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당군조선에서 볼 때는 제후국 역사예요. 제후국, 지방의 역사. 그거를 중국 역사 쪽에서는 잘 못 밝혀. 근데 우리 역사는 다 기록을 해놨어.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한반국에 나오는 삼성기, 한국공기, 신시공기, 당군세기, 대한세가, 대한세가에 다 나와요. 대한세가에. 아까 불안 이야기했죠. 불안세가는 왜 세가냐 하면은 제후란 뜻이에요. 왕은 황이 요거 나오죠. 왕이고 왕 왕세자 그러잖아. 왕 불안 비왕이야. 비왕 보왕 또는 비왕 보왕이란 뜻이고 그 위에는 천왕이고 이렇게 돼요. 제 제란 말이에요. 왕 위에는 제잖아요. 제후국들이 제를 이야기했던 천재, 천왕으로 이야기하고 중앙조선 내에서는 그냥 제라고 하고 그게 질서가 아닌 겁니다. 일반 제국들은 천자를 붙여줘야 돼요. 아,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왕운기라고 고려시대 때 누구죠? 제왕운기 이승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고려가 원나라의 사이 저기 부마국이잖아. 그죠? 그때 원나라를 천조라고 짓고 있어. 천조. 아시겠죠? 한국도 높여주고 중앙을 본인금이 있는 데를 높여주고 천이라 붙인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남아있어. 어디에? 공무구주에. 뭐냐면은 우가 치수를 할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태자부류의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 단적으로 기자가 주무왕한테 가르침을 줄 때 자 지금 이야기해야죠. 은나라 왕족인 기자가 당조선으로 망명했어요. 근데 주무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르침을 달라고 그랬거든. 그때 기자가 가르치는 게 뭐냐? 홍금 구주에 우가 옛날에 치수를 할 때 원래 이제 우의 아버지 곤입니다. 곤이 치수를 할 때 이 법을 몰라갖고 지 맘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어. 치수가 안 돼. 그래서 순임금이 곤을 처형시켰어요. 우상에서. 그 다음에 곤의 아들 우를 네가 한번 해봐 해가지고 사공의 벗을 주면서 지켰어. 근데 우도 곤은 9년을 못했고 우도 13년을 헤맸어. 근데 안 되니까 자허선인을 찾아가가지고 자 먼저 태호국기 사당을 먼저 찾아가 해계산의 태호국기 사당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자허선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태자부루를 배라 만나 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 자기는 자기 임금이 순이거든. 순한테 상속문 올리고 이렇게 해서 순이 다시 본국에다가 당군왕은 천직해 상속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부루가 파견되는 거예요. 천사로. 태자부루가 천사입니다. 천사. 중앙조정에서 파견된 사자라. 천사로. 태자부루가. 그래서
가서 우한테 가르침을 줘요. 그게 열린 장소가 어디냐? 지금의 양자강 북쪽에 하류 그쪽에 회수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산이라는 지명이 옛날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요. 거기서 도산회의를 열은 거예요. 누가? 주관을 누가 했나? 태자국 했어요. 순이공이 한 게 아니냐? 왜? 거기는 당구적 명령이야. 그래서 태자부로가 주관을 할 때 권한이 사회를 봐. 이거는 진안이고 태자는 진안이니까 한 단계 위에요. 본국의 비방이고 자기는 지방의 비방이고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서 태자부로 소개하잖아요. 태자부로 나는 천재 자비라 이렇게 나와요. 천재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천재는 누굽니까? 당구나놈이 천재야. 자동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자 부부가 우한테 가르침을 준 게 오행치수법이야. 치수법. 오행은 다 알죠? 오행. 수화목금토 이게 오행. 그거를 상생상극으로 이용해서 치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를 내가 홍익이가 7만 명 이상 적어놨는데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자. 이 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자부류의 제자이면서 신하예요. 자, 그래서 우가 이렇게 천 내 석 우 홍 범 구 주 이렇게 나와요. 어? 하늘이, 예, 하늘이, 예, 우에게 주신 남이 홍공구주등. 홍공구주등을 우에게 하사하신다라. 이렇게. 하사하자요. 석자가 주석자인데, 주석석, 그러잖아요. 주석, 주석자 또는 하사사자예요. 예. 천이, 하늘이 우에게 하사했다. 뭘? 홍공구주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문조선을 천으로 표기한 겁니다. 위기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면 역천자가 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대통령도 까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되죠. 그런 위기 지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앙조정을 천으로 옛날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당문조선은 일반,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고 천재 천왕국이에요. 그 외에는 일반 제후국 또는 천년국. 자, 여기로 샀는데 막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9시 됐네. 요 글자들이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요거 혹시 아시죠? 요거 요거는 칠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칠자의 고자예요. 옛날 형체.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설용자. 아니, 지금 보이는 거죠. 요거, 요거는 여덟 팔자인데, 원래는 여덟 팔자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변하는 거고,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요게 서기 전, 한, 1200년경, 요게 그 후대에, 요게 이제 지금 쓰잖아요. 요 이전에 분명히 요게 있었을 거라. 요게 뭐죠? 요게. 손가락 다섯 개. 그죠? 여기 팔이고. 이렇게 팔이라. 팔. 팔. 이게 팔이죠. 여덟 팔. 여덟 팔이 팔이란 뜻이에요. 이 팔. 왜 그러냐면, 요 열 개, 열 개죠.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죠. 빼기 요게 막대기 두 개. 이게 8입니다. 이게 이미 뺄셈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8이 요게 비어 요게 디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리토를 가면 밭 이렇게 이렇게 요게 발 이렇게 발 발 발 요게 나중에 펄 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팔이라 그러고 제주도만 가면 폴이라 그래요. 남아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는 이렇게 찍히죠.
발 입신이라고 발하면서 빨리 끊는 거예요. 발 우리는 발 지금은 이렇게 요게 비례화요. 요 모양은 바로 가림토를 읽는 거예요. 가림토 가림토 가림토를 읽은 발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들이라고 하잖아. 여들은 무슨 뜻이에요? 여들 여들은 무슨 뜻이냐? 요게 여기죠? 열. 네.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드러내다 할 때 덜. 요게 둘이야, 둘. 열, 덜, 둘이에요. 자, 요게 어문현상 축약이 돼. 열, 덜, 이렇게 돼요. 요거 없어지면서 앞으로 가. 열, 덜. 요게 이제 디귿, 디귿 같기 때문에 빌리게 됩니다. 열, 덜, 덜. 그 다음에 요게 떨어져. 그래서 열, 덜. 이 발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편하게 변한다면 발음하기 좋게. 그래서 여들은 여들에서 열에서 드러냈는데 두 개를 드러냈다는 소리예요. 여들. 그 다음에 요거는 가리토를 읽었어. 여들 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을 이 사람 팔을 팔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밖에죠. 그러니까 중국어만 사투리라는 뜻이야. 우리는 표준어고 그게 일정이 돼요. 자, 이런 글자가 음성실이 많아요. 숫자에서만 해도 이 사, 지금 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 몸이다, 내 몸. 원래는 내 몸. 원래는 내 몸이다. 요게 사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요게 요렇게 써. 그죠? 요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너가 되잖아. 그래서 넉사가 되는 거야. 너, 너.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써. 이렇게 돼. 요게 글자가 갖고 문자가 있어요. 뭐야 이게? 사잖아. 그래서 넉사 쓰는 방법이 다른데 가리토로 읽어버리면 바로 그 글자가 된 거야. 요 원래 글자. 그죠? 요 글자 또 있어.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요 비슷한 글자 요 하나 있는데 우리가 뒤도 요게 요걸 이야기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이 X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옆으로 세운 거예요. 요 배달을 할 때에도 요거 열을 썼었어, 10으로. 지금 10십자잖아. 옆으로 세웠잖아. 2등분 한 거야, 2등분. 그래서 요게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요게 지금 요렇게 된 거야. 오. 요거는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요게 오야. 그래서 다스도 오잖아. 요게 다스가 더스. 더스로 읽히는 거야. 더스. 이 더스가 다스로 바뀐 발음이 다스. 육도 마찬가지라니까. 육. 지금은 육을 이렇게 쓰잖아요. 어? 중간에 이게 있어. 이게. 중간에 이게 있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이렇게 변하고 이게 뭐냐면 8, 8에서 두 개를 뺀 거야. 그래서 이게 6이라니까요. 요게 유죠. 유, 6. 그 다음에 여죠. 여수. 이렇게 한 글자를 그대로 읽어. 그래가지고 고정을 시킨, 정착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수. 유. 여섯, 육. 이렇게 붙이면 몸. 이건 아무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붙인 거네. 그래서 여섯, 육. 이렇게. 일곱, 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칠자 있죠? 오늘 비냈는데, 각골 문자가 저렇게 비냈다고 이야기하기도 막 헷갈려요. 각골 문자는. 저기 누구지? 설문회사 지는 사람 누구죠? 허씨. 그 양반 또 헷갈리죠? 물론 엄청난 공헌이었는데 우리 글자에 칠자가 이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게 비네. 이렇게 비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쓰잖아. 그죠? 요게 살아있죠? 요거. 그죠? 알베스 좀 살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칠자가
요거는 D, D, 요 E, E, 리얼, D, 9개가 질, 개가 7. 요거는 뭐냐? 1, 9. 거꾸로 읽어봐요. 9잖아, 9. 1, 9. 1, 9, 7. 거기 이게 발음이라고 1, 9, 7 하잖아요, 지금은. 8, 8, 5, 6, 6, 다 나왔죠? 10자도 마찬가지고, 한 글자도 마찬가지고, 두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옛날에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자에 가르토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에도 남아있고, 한자에도 융화돼, 용해돼 있다. 아까 동력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선역석자도 마찬가지. 선역석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거요. 원래는. 여기 변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쇼. 쇼잖아. 쇼, 쇼. 서. 요거는 또 뭐죠? 원래 글자는 이 앞뒤 모양이라 그러는데, 남이잖아. 남, 남. 요거 뭐죠? 남이잖아요. 남. 응? 남 거꾸로 쉽게 거꾸로 세보세요. 남. 남자한테 남. 가르토로 읽는 게 엄청 실이 많아요. 물론 원래 발음을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고 글자를 만들면서 가르토로 읽는 글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아니야. 그렇지만 엄청 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면 해도 엄청 실이 많아요. 응? 임금제자. 임금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디귿, 디귿, 여, 대라, 대. 이게 임금제자로 대라는 거예요. 구경하러. 대어, 대어, 대어. 그 다음에 이 왕자.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이 글자예요. 우왕자. 우왕. 이거 중국 사람도 왕 읽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 가림판에 우리 발음이 표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인증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왜 왕인지 설명 못 한다니까? 가림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자 발음이 엄청 쉽게 많은 글자가 중국어로 발음이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중국 자체에서 만든 글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분기점이 언제냐. 아, 원래 녹동 문자가 있었고 쭉 내려왔다 그랬죠. 육서법이 이미 있었어. 육서법. 지사, 성형, 상형, 회의, 전주, 가차, 형성. 육서법이 있었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체계가 달리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때, 당문조선 초기 때 당문왕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고시씨는 동해에 가가지고 동해, 그때 이미 동해라고 많이 나와요. 지금 동해가 이게 동해예요. 동해가에 물가에 가서 청석을 캐와서 신지씨가 그때 당시 왕명출납부 장관이야. 신지 비서지 뭐라고 하여튼 왕명을 전달하고 직책입니다. 심지가 3일 신고를 적었다고 기록돼요. 3일 신고. 3일 신고를 청석에다가, 청석. 석가 문자죠. 석가. 청석에다가 새겼는데 이걸 석본이라고 그래. 석본. 이 석, 청석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쭉 대대로 내려오다가 북부에 때, 북부에 때 전쟁 때 소식이었어. 그 다음에, 1122년경 그때 뭐 언제라 그랬죠? 은나라 망할 때요. 은나라 기자가 기자 이 기자 무슨 기자요? 기자가 키입니다. 키. 키 알죠? 벼벼 어? 이거 저기 벼나 공물을 이렇게 문진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골라내는 거 키. 키라 그래서 키 그럼 치라 그러고 키 기자. 이 기자란 사람이 당조선을 망명해 왔어. 그때 자기 사사인 사사 사사 자기 스승 사사인 왕수공한테 3일 신고를 담목판 박다담 판에다가 새겨달라 해서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왕수공이가 언문으로 은문으로 연계적었다. 왜? 당조선 문자고
틀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문자는 응문자가 뭐예요? 각골 문자사. 그죠? 각골 문자. 원래는 이게 무슨 문자일까 하면은 저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의리가 발문한 문자가 과도문, 목도문, 용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를 통칭 신전이라고 해요. 신전, 전서체 또는 진서라 그래요. 창궐, 창궐, 창궐은 그림 글자. 가리토는 정음이라고 바로 소리고. 마수공한테 사별신고를 언문으로 적어달라고 해서 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왕숭부는 또 누구냐? 문활규씨 족보 봤어요? 문활규씨 족보에 보면 이게 환부역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대를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조상을 바꿔버려요. 문활규씨 족보가 그렇다니까? 문활규씨 족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직 문활규씨에 대해서는 모를 거야. 문활규씨 족보에 보면은 왕문이 있고 왕수원이 있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뭐 칠대라든지 칠대지 삼백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뭐냐면 왕수원을 왕문에 후손으로 적어놨어요. 그게 아닙니다. 왕수원이 서기 전 1120년경 사람이고 왕문은 서기 전 925년 사람이에요. 924년 몇 년 차이 납니까? 200년 차이 나죠? 바뀌었어. 이 왕문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왕문이 누구냐면 이두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두법. 아, 이 부자가 아니지 독자지. 이두법을 만들고 이 왕문이라는 사람이 부예를 만들었어. 부예. 부예. 예자는 예 속하다. 속하다 할 때 예자죠. 즉, 이 부를 깎는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상형 문자가 있는데,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자예요? 토끼 묘자죠.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복잡한 거를 간추려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서 체냐, 이런 추적도 해보는데, 하여튼 글자를 간단하게 만들었어. 요게 토끼 묘자죠? 요게 뭡니까? 머리. 이 귀잖아, 귀. 묘자잖아요. 그죠? 가림표로도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를 만든 게 부예, 부예가 돼. 왕수궁이가, 왕문이. 왕문이 924년경 사람이. 왕수궁은 200년 전 사람이고. 기자 때 사람이고. 얘는 당종 선서 때. 924년경에 이두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두가 서해져 내려오는데, 요런 게 이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상형 문자가 있고, 요런 글자, 요거는 가림토예요. 시자, 시, 시엿, 이자.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밑으로 쓴 거예요. 시. 이런 글자가, 여기 나와요, 여기. 이거는 고구려 유물에서 나온 글자인데, 요 시자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S와의 있잖아요. 요거는 니. 이 S는 세 글자하고 같아요. 니 글자. 니 글자잖아요. 이 문자는 가림토를 아직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어요. 영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명도전. 명도전은 옛날에 문자가, 옛날에 화폐가 아니에요. 다 명도전 화폐입니다. 거기에 엄청실이 결제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엄청실이 많아요. 열십자는 물론이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안 밝혀졌는데, 요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냐면, 요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보면은 가림토이면서 상형문자입니다.